더블 해야지. 이게 바로 중앙 닭강정.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가 커플템을 만들어요? 저희 커플 아이템이 없는데? 오늘은 내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 생일 일곱 번째. 9월이 30까지 있나? 31일까지 있나? 장모기가 속초 데려다 준대요. 바다 구경, 비 오는 바다. 예. 제 차가 언제 나올지. 차가 한 달 걸린다 그랬는데. 오, 예. 바다, 비 오는 바다. 나는 생일에도 비가 온다. 진짜 난 올해는 있나 봐. 비가 뭐가 있네. 제가 바다가 보고 싶다고 은연중에 말했는데 우리 상목씨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바다를 보여드리겠다고. 오늘 내 생일. 신현지가 DM도 짱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뭐 먹고 싶어? 양파 먹자. 양파. 아, 저거 먹자고? 밥 먹어보고 하자. 응, 양파링 좋아하지. 양파 좋아, 상목이도? 응. 델리만주. 네. 어니언빵. 맛있겠다. 무한 양파래, 상목. 오. 오. 먹어봐. 우와, 엄청 엄청난 곳이다.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하고요. 아, 많이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예. 생일상. 어디서 먹어요, 여기? 스테이크 스타일. 이야, 상모가 나 진짜 황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 정말. 여기 맛있다.
술 먹고 아침에 와야 되네. 잡채도 뜨거워. 사람 한 명도 없어졌다. 생일상의 잡채네. 이거 뭐 소주 한잔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꿀꿀꿀. 안주도 안주 그지? 사장님 반찬 좀 다 다 주세요. 그냥 다 혹시 개만 빼고 부탁드릴게요. 나는 진짜 비신이. 그래도 비가 멈췄지요. 다행이다. 여기는 모래부 펜션인데요. 바다 보려고 여기 잡았어요. 바로 앞이 바다거든요. 우와! 우와! 우와, 상무가 그래도 이뻐. 날씨가 더 좋았으면 더 예뻤겠지만 여기 앉아서 밥 먹으면서 바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침대 있고 TV, 소파, 그리고 화장실 있고 여기 세수하는 곳. 여기 앉아도 이렇게 먹는 거네요? 아니요, 그 반대죠. 어, 여기 공이 있어. 너무 로맨틱해. 어디? 헐, 대박. 저희 오늘은 어디 안 돌아다니고 여기서 쉴 거예요. 아씨, 너무 커. 좀 뒤로 해야겠다. 선물 주세요. 선물 드려요? 없어요. 지금 선물 받고 싶어요? 네요. 준비해놓은 이벤트가 있나요? 이벤트는 없어요. 저희 딱 중앙 닭강정 하나만 사왔어요. 원래는 만석 닭강정을 많이들 사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석 닭강정은 너무 많이 먹어봐서 중앙 닭강정도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앙 닭강정 하나 사왔어요. 고마워요. 절 여기까지 데리고 와주셔서. 그래! 마이리, 마이리 함께 하자. 나 옛날에 티저에서 이거 통수 오지게 불어서 이거 잘 묶어. 마이리도 제 오늘 생일을 같이 축하해 주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짜식. 인성. 신은 날 버리지 않았어. 내가 여기 도착하니까 비도 딱 멈추고. 어? 봐요, 보이세요? 여기만 지금 개는 거? 원래 여기가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힐링하세요. 여러분들도 제 생일을 같이 만끽해주세요. 아셨죠? 오예! 오예! 성모가 내 말 들려? 성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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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가.
그 옷은 어쩌다 잘린 거예요?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 스펠링. FASHON. 어. 맞아? 아니야. 비슷했어. FA. 봐봐. 패. FAH. 패. 빠숑 이러잖아. 빠숑. 빠숑. 빠숑 이랬어 지금? 아 답을 알려줘. 공부를 해야지. 선생님이 답을 알려줘가지고. 원이 아니라 ION이지. 이온 이렇게 돼야지. 네. 그래서 온. 어디가? 갬성샷 좀 찍어보자. 아, 그래? 아니 상무이가 제가 이 갬성샷 남기자니까 지금 지는 애잖아. 내일 나한테 밝을 때 찍어야지. 이랬어. 그래. 됐어. 저작권 안 걸리는 부금. 저작권 안 걸리는 부금 중에도 좋은 거 많아 상무가. 팀의 저작권 없는 밝은 음악 20곡 연속 듣. 너무 좋다. 좋네. 예. 너 좋지 않아 이 정도? 어 너무 좋아. 상목이랑 저랑 술갑을. 이게 바로 중앙 닭강정. 중앙 닭강정 처음인데. 전달물인데 맛있어. 안 매운 이상하고. 근데 난 닭강정이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 동네 닭강정이 최고야. 거의 7,000원짜리. 아 물론 맛있지만 뭔가 유해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 마인석이 내 조금 내 스타일인 것 같지. 어딘가 들부터 타니 멜로디 전혀 기억도 남는 노래 냐니냐니냐니 썸머. 선생님 생각했을 때 맥주 주량 몇 병? 나 근데 진짜 모르겠어. 맥주는 한 번도 취할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선생님 뭐 한 두 병? 응? 맥주 두 병? 캔? 응. 아니야. 캔이 되면 병이 되면. 아니 그건 아니지. 저랑 이제 르마니 형 같은 경우는 두 당 70캔씩은 먹어보자. 장난이야. 네. 주민이 뭐지? 네, 에드만님. 네, 방송 중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일 축하드려요. 아, 정말 너무 고마워요, 에드만님. 아, 근데 진짜 나 이렇게 쉬어본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오, 면도 있네. 어, 맛있겠다. 근데 다 넣은 거예요, 소스를? 네. 오오 상대적으로 산모가 키가 커 보이네요. 길 가다가 신현주 분들 가끔 만나면 둘이 있을 때 둘 다 너무 생각보다 크고 작으셔서 놀랬다란 말이 되게 많아요. 나로 누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 산모가 많이 커서. 어때? 맛있어? 어우 맛있어? 나 그거 악동 뮤지션 낙하. 진짜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져. 우울한 노래나 조금 템포가 낮은 노래를 안 좋아하잖아. 근데 이 악동 뮤지션은 꼭 들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고? 물, 믿어 날 눈 닦아고 낙하라고. 아 여러분 공유 술 마십시오! 그것도 맛있는 거 내가 먹을 땐 안 닦아. 아 내가 먹으니까 닦아주는 거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맛있다. 어 그래? 달달하면서 자몽향 짱 많이 나는데? 맛있네. 아 달려 달아. 아 몇 도야 이거? 2도? 3도 3도 우와. 아 달려야지 이런 날. 와.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나는 발가도 유일하게 듣는 가수. 맛있으니까 들어봐. 아 나 내일 해장해야 돼. 그래. 우와 미신이 케이크. 내가 700원 더 썼다잉. 고맙다잉. 그러면 그렇게 들어봐. 모두가 보고 싶어. 내 설은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귀신이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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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심이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 증정식. 당신의 예상을 항상 저는 벗어나죠. 뭐야 이게? 꺼내보세요. 뭐지? 신발 어디 갔어? 그 영상 봤어? 아이.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상무가. 빨리 가서 입어보세요. 다행이네. 나 잘 어울려? 응. 어, 잘 어울리는데 진짜? 다행이다. 이게 뭐야? 너무 예쁜데? 예쁘지? 어. 성수 가고 홍대 가고 난리 났었어 진짜. 신발은? 신발은 어떻게 신발이 어, 왜 어떻게 이걸 샀냐면 일단은 신발 거기가 배송이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를 못 맞출 것 같은 거야. 두 번째로 신발장이 너무 좁다는 얘기를 했었어. 아 내가 신발이 너무 많아서. 어. 이거 봐라 우리 예상과 벗어나 선물을 받았네. 나 분명 그건 줄 알았는데 김치국 마셨네. 우와 선무가 이거 맛있겠다. 우린가를 못듯한 멜로 마리. 먹어볼래 성모가? 우와 맛있어?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 난 이럴라고 왔지. 참 힘들었습니다. 12시 딱 지났는데 상무이가 갑자기 상무이 또 있대요? 아니 9월 8일 생일 선물도 있다고요? 그럼요. 그 대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제 거예요. 커플템이에요? 저희가 커플템을 만들어요? 저희 커플 아이템이 없는데? 어? 뭐지? 저거 또 까봐. 사랑해요. 이게 이 브랜드야? 그랬구나. 이 브랜드는 알지 내가 또. 그거 이거. 춘다 너무 예쁜데? 아
아니 너 이러면 어떡해. 그럼 내가 너무 감동 먹잖아. 오 상모가 진짜 너무 고마워. 나 이런 거야 진짜로. 감동적이야. 날씨가 개써요. 일어났는데 대박이죠. 와, 와, 상모가 여기 집 맛집이 될 것 같아. 진짜 너무 예뻐. 도루묵 메로 열갱이 산치 고등어 가자미래요. 맛있겠다. 미쳤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우와. 고마워.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고도 부드러운데 숯불면이 엄청 많아. 언더버튼이라고 해서 바다뷰 보이는 카페에 왔어요. 상무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진짜 좋다. 여행을 떠나자. 와이야야야. 여기 너무 좋아요. 사람도 없고. 넘어지겠다. 너무 좋다. 넘어지지 말아라렴. 어제 이쑤시개 쓰고 던져놨는데 저기 저렇게 박힌 거 봐.